안녕하세요. 개인 방송 장비 리뷰 전문 채널 오토캐 TV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네, 오늘은 좀 간단하게 뭐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점 그 휴대성이죠. 들고 다니는 간결한 구성과 또 무게, 휴대성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준비한 제품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쪽은 이제 마이크예요. 이렇게 유선으로 된 핀 마이크예요. 웃깃이나 넥타이 같은 데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는 라발리에 핀 마이크, 스마트폰용으로 제작된 4극의 스마트폰용 라발리에 핀 마이크고요. 이 두 제품은 이제 모양은 조금 다른데 둘 다 똑같습니다. 삼각대와 그리고 하단 삼각대와 상단에는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그 홀더가 이렇게 결합이 된 제품입니다. 네, 우선 이 제품 ACT5 이 제품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요 작은 크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액션캠 마운트 방식으로 이렇게 홀더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좀 푼 다음에 우선 이걸 이렇게 세웁니다. 그리고 이제 고정을 어느 정도 시키고요. 옆에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. 여기도 위에를 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각도 고정을 하면은 요게 지금 바로 스마트폰 홀더가 되는 거예요. 이쪽에 이제 스프링 락 방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고정을 각도 고정한 상태에서 밑에 다리를 이렇게 짠짠짠 펴주면 됩니다. 네.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죠.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달아볼까요? 네, 스마트폰에 이제 버튼만 잘 주의해서 위치 잡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중중중 360도 수동 360도 뷰 보여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접어서 손을 그 셀카봉이라고 그러죠, 모노포드 형식으로 사용할 때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. 이때 잘 보세요.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여기를 잡아서 빼면 힘으로 1단, 2단, 3단, 3단까지 늘어납니다. 자, 정말 실용적이지 않습니까? 이 일단 기본 높이고요. 여기서 아까 빼서 높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세운 상태에서도 1단, 또 하나 더, 2단, 그리고 3단까지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가지고 고정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방향 조절도 가능하고요. 네, 다음은 요거 ACT9. 요것도 이제 접었을 때 모양인데 한 뼘은 안 되고 요 정도 크기입니다. 마찬가지로 컴팩트하고 가볍고 그런 제품이고요. 이거는 하단을 이렇게 펴면 삼각대가 돼서 딱 놓을 수가 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딱 올리면 내리고 그러면 이제 디귿자 형식의 스마트폰 홀더에 위에 부분을 살짝 들듯이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스마트폰이 고정이 됩니다. 하단 삼각대를 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아까 T5처럼 어떤 높이 조절은 안 되고요. 이렇게 거의 바닥에 위치한다 싶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고정이 됩니다. 이 안에 이제 유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 뭐 좀 상단을 본다든가 정면을 본다든가 이 정도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됩니다. 이 정도까지 각도절이 되기 때문에 정면에 놨을 경우에 지금 이 정면을 보고 있죠. 화면이 조금 위를 보게 더 보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앞뒤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. 네, 이렇게 돌아가서 고정이 돼요. 이건 뭐죠? 네, 그렇습니다. 세로 고정이 되겠습니다. 세로 고정. 네, 스마트폰을 가로 세로로 쉽게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여기서 딱 고정이 됩니다. 여기에서도 딸깍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고정이 되고요. 요 세로에도 여기에서 딱 들어가는 이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로나 세로를 빠르게 돌려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이렇게 두 제품들 스마트폰을 거치해가지고 간편하게 이제
삼각대로 이제 고정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야외 방송 진행할 때 이런 모노포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,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특히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 야외 방송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인터뷰 진행을 하거나 뭐 먹방을 하러 가서 자기의 얘기를 하거나 음식 맛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그런 야외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 주변 소리,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야외에서 밖에서 막 얘기를 하고 하면 차 지나가는 소리, 뭐 심지어 저 멀리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까지도 같이 들어오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들의 특징이에요. 전지향성이라고 해서 어떤 방향에 상관없이 이 마이크 주변에 있는 소리를 다 녹음을 하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을 할 때 내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이걸 높이면,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한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야외에서 녹음을 했다 그러면은 주변에 차 소리 뭐 사람 소리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럼 웅성웅성한 소리와 뺑띠 빵빵하고 좀 집중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핀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촬영 시 뭐 방송 시 녹음을 하면, 그러니까 실제 생방송 할 때도 이 말하는 사람 BJ들 뭐 인터뷰하는 사람 그 사람들 요 마이크 근처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 위주로만 녹음이나 방송이 되고, 또 이제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소리를 높여주면 그 소리만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는 좀 배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오디오 퀄리티가 좀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. 제가 지금 그러면 이 AC-E1 이 중간에 모듈 같은 거 없이 간결하게 되어 있는 스마트폰용 마이크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유선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. 그거를 한번 끼워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지금 제 목소리는 이쪽에 여기 있네요. 이쪽에 있는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라발리의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제가 야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음악 소리는 어떤 뭐 식당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의 목소리 좀 멀리 놓겠습니다. 너무 크네요. 이건 바뀌면은 뭐 그런 자동차 소리나 주변 환경은 네,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지금 제 목소리와 이 음악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은 확인 못했지만 비슷한 크기로, 거리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크기로 들어갈 텐데,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옷깃에 끼우고 화면에 잘 안 나오죠. 요즘 들고 하겠습니다. 그냥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. 그리고 이 마이크를 라발리 마이크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? 지금은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의 소리고요. 네,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끼웠습니다. 마이크를 끼운 상태에서 제가 한 15cm 정도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이 음악 소리가 뭐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같이 들어오긴 할 텐데, 분명히 이 마이크를 끼웠을 때와 연결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야외 방송이나 뭐 목소리 위주의 녹음이 필요할 때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별도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요.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. 네,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삼각대 홀더가 결합된 삼각대 이 제품에 이 라발리에 마이크를 같이 사용을 한다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방송 장비가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. 아, 혹시 이 마이크 라발리에 마이크의 기본적인 길이는 1.5m인데요. 이게 좀 모자르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그대로 연장선이고 3m예요. 그럼 이 마이크에 이 연장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총 4.5m가 되는 겁니다. 네,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제품 세트는 이 세트로 구성하는데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테스트 형식으로 한번 방송 영상을 촬영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토케 TV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